널 위해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특별함이 없어서 특별하게 하자고 우리 이제 연구를 해서 곱창을. 안녕하세요, 조선마트입니다. 예산에 곱창이 유명한 거 알고 계신가요? 원래 돼지곱창 구이가 유명했는데 거기에 백종원 대표님과 예산군이 좀 더 멋진 공간으로 곱창 거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6월 13일 기준 여러 유튜버 분들이 초대되어 갔는데 어쩌다 보니 저도 꼽사리 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곱창에 술 안 드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기차 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멍청하게 KTX 타고 천안 아산에서 갈아탔지만 용산에서 삽교역으로 바로 가는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있더라고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당일치기도 가능하고 합교역에서 걸어서 20분, 택시 타고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가게에 저번코리아와 예상군이 6곳을 새로 만들면서 신메뉴인 사과훈연 곱창구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메뉴는 돼지곱창이랑 머릿고기 같은 거를 양념에 삶고 사과나무와 사과주스로 훈연향을 입힌 곱창거리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6개 매장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는 메뉴이고 각 가게마다 시그니처 메뉴가 또 한두 개씩 있어서 한 곳만 가기보다는 여러 곳 들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곳 들러서 술과 함께 거의 3시간 동안 먹고 마시기 만 하다 왔는데 한번 보고 오실게요. 사실 저는 촬영도 촬영이지만 사심 채우러 갔습니다. 백 대표님과 여러 유튜버 분들 구경하러 갔는데 와, 더번코리아에서 준비를 진짜 야무지게 하셨더라고요. 매장별로 먹을 수 있는 티켓과 팔찌 그리고 다양한 주류까지 눈과 입이 호강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치즈곱창구이가 눈에 들어와서 이것부터 먹어보았습니다. 사장님이 피자집만 15년 동안 해서 꼬다리에 치즈 들어가 있는 피자 있잖아요. 거기에서 착안한 메뉴라고 합니다. 안에 스트링 치즈가 들어가 있는데 약한 불로 구워주세요. 네. 네. 곱창에 또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최근에 출시된 백라거 마셔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 주류 유튜버잖아요. 당연히 그냥 곱창만 먹진 않았겠죠. 여러분께 꿀팁 전수해 드릴 것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소주를 고급지게 먹는 방법, 그리고 보진감래를 멋지게 만드는 방법까지. 고급진 TWG 프렌치 얼그레이 티백을 준비하고 소주를 멋지게 따주고 티백을 소주에 한 잔 따라야 돼.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백라고 새로 나와가지고 먹고 있는데 알코올도 5.8도? 탄산감이 막 있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느낌? 거품이 좀 풍성하게 나고 엠버라고 같고 엠버? 엠버가 호박 아니야? 색깔은 호박색이긴 해. 호박호박하니까 호박엿 맛이 나. 호박색 라거를 일컫는 말로 고소하고 진한 메가 풍미를 즐기기 좋은 맥주 스타일입니다. 색깔 때문이네. 일단 편하게 먹기 좋은 맛. 사과 맥주도 먹어야 돼. 가져오세요. 얘 사도네. 사도 예산 사과즙 0.032% 함유. 왜? 사과 주스예요. 그 데미땡 데미땡 냄새가 나는데? 맛있다. 그냥 한 1리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생각보다 엄청 달진 않아. 엄청 안 달아서 난 좋은 것 같아. 탄산도 많이 안 센 것 같아. 부드럽게 편하게 먹기 좋은 맛? 백라고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저는 서머스비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드디어 뵙네요. 저 유튜브 안 보세요? 농담, 장난하는데. 원래 이 예산의 삽교곱창이 돼지곱창 유명해요. 위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군에서 한 6집이 들어올 수 있게 곱창거리를 조성한 거고, 곱창거리를 조성했지만 특별함이 없어서 특별하게 하자고 우리 이제 연구를 해서 곱창을 삶아서 훈연까지 한 훈연곱창을 6집에서 먹어서 당분간 판매해요. 근데 이 6집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각자의 레시피로 하게 되면 특색이 있겠죠. 그리고 삽교곱창의 특징은 이제 이 생곱창을 굽는 거랑 식감이 되게 특이해요.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씹는다고 넘어가는 부드러움은 아니고 입안에서 되게 소주 한잔 맞고 딱 이게 삶아놓은 곱창의 장점이지만 생곱창은 소주 한잔 해놓고 싹딱딱딱 싹다보면 계속 부산이 계속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드신 다음에 말머리로 각 가게마다 찌개류는 색깔이 다 달라요. 그거를 즐기시면 되고 합이 6번을 오셔야지 이게 조만간 여기 공사가 끝나면 야외에서 되게 재밌게 드실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정식 오픈 날짜는 정확히? 야, 우리가 정식 오픈 날짜가 언제로 잡혀 있어? 다 도망갔어? 술 드시니까 차가 드시는 것보다 기차 타고 내려오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냥 당일치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술 좀 취하고 다시 기차 타고 올라가면 되잖아. 소주 먹으려고 티백 누려나가죠. 사실 저희 삽교는 출장 다닐 때 한 번씩 지나가기만 해요. 회사 다닐 때. 회사 어디 다니시죠? 자동차 쪽. 언제 오픈 예정이래? 아직 모르는데? 6월 말일 정도. 6월 말? 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면 바로 정식 오픈 들어가요.
그럼 천천히 즐겁게 하시길.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 학교에 꼭 한번 놀러오세요. 꺼주세요. 원래 소주잔을 들고 다니는데 오늘 딱 까먹었어요. 아 진짜 까먹었어요. 이거는 프렌치 얼그레이. 이거를 소주에 우려낸 건데 향이 너무 좋네요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달아요? 맛있는데? 어, 진짜 맛있다. 이거 한 3번 정도 재탕 가능해요. 내가 좋아하는 티백 우리면 이게 알코올 도수가 있는 술들은 잘 우러나거든. 도수가 낮아서 조금은 천천히 우러나는 편이라 그래도 한 10분 이상 우려내는. 곱창 그럼 먹으러 갈까요? 따로? 먹으러 가요. 가요. 청년 곱창 모듬인데 따로 구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먹으면 된대요. 곱창이랑 족발이랑 곱창이랑 머리 요거는 요번에 곱창거리 조성하면서 생긴 시그니처. 맞아요. 또 원래는 그 구워 먹는 곱창이 유명한 거. 곱창이네. 포장해서 만든데. 술은 언제? 아 오케이. 보증감내 드셔보세요. 대학 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오, 잘 됐네. 아직 녹슬지 않았다. 현역 바텐더야. 저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그. 우와, 정말. 잘 넣었는데. 국장님이 맞는지 지금. 한 12방울밖에 안 됐어. 와. 실버문 티 약간 과일 맛? 어? 초록색 향이 너무 좋은데? 아니 향이 너무 좋은데요? 살짝 누리끼리 하잖아요. 오. 열대 과일 맛. 오 맛있어. 오. 이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채워놔야겠다.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마치 공연의 힐. 양념한 거예요. 와, 아니요. 이게 한 번 더 훈련을 들어가는 곱창이라 잡내가 되는 게 많이 바뀔 거예요. 이번에 훈연칩이라는 거는 백태피님이 컨설팅 해줘갖고 사과 훈연칩이라던데. 얘는 이제 남만 훈제를 잘해도 부리부리한 냄새가 안 할 수 없고 곱창을 어렸을 때부터 먹었는데 연습하면서 이거 먹다가 일반 곱창 먹으면 지금 못 먹어요. 맛없는 게 아니라 냄새 나서? 예, 이게 저어서 드시는 거예요. 더 먹는 게 아니라 곱창이 가져야 할 맛만 가지고 있어요. 잡내 없이 깔끔한 맛? 완전 깔끔해요. 소주 먹어야 되는 맛? 어 진짜 맛있다. 두 번 우려낸 건데 오, 왠지 맛있어. 향이 되게 많이 나는 건데. 이거 한번 찍어달라고. 뭐예요? 선이요? 선이요? 이게 충청도 소리예요. 아~ 얘랑 같이 나는 거. 우와 제노슈가. 우와 우와 선임 너무 예쁘다. 약간 우유병 네. 느낌. 맞아요. 아니 근데 소주인데 캡이에요. 정수인데? 크라운 캡이네 소주인데. 잘 비워요 여러분. 비었죠? 알코올 도수 14.9. 어 높다. 아니지, 다른 소주 16도 짠. 짠. 엄청 부드럽고,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깔끔한데? 너무 부드러워. 요즘 트렌디하게 제로슈가로 나온 거 아니, 이거 미지근한 소주잖아요, 미소도. 하나도 안 써. 미지근한데 괜찮네. 얘가 쌀이랑 골이 섞여있네. 아, 어, 쌀 소주인가? 쌀 증류랑 보리 증류랑 같이 섞여 있어. 그래가지고 살짝 좀 달큰한 느낌? 소주보다 약간 부드러운 느낌인가? 저기에 수업해야 되는데. 좀 발레 가야 돼요. 응? 발레 가세요? 술 먹고 갈래요? 네. 조선에. 저렇게 써야 돼? 약간 대만식 곱창국수 느낌이 아니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뭔지 알죠? 한국식이네 이거. 맞아. 짠. 너 향긋해요. 실버문. 아 정말 진하다.
진짜 해장되는 맛이다. 너무 개운한데요? 앞에서 소주 많이 먹고 싶어요. 많이 먹지도 않아서. 오케이. 육개장? 맞아, 육개장 느낌이 나면서 나오기 전에 한번 살짝 삶아주세요. 약간 간이 돼있어요. 아, 비법이라 안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네. 대대 선선 물려줘야 하는데. 아하. 김치. 이거 김치는 원래 어머니가 직접 한 거예요. 나 이거 맛있는데? 담백해. 되게 심플해서 너무 좋아해. 카리카리가 맛있네. 카레가 진짜 맛있어. 감귤 주스야 그냥. 감귤향인데? 쳇. 오 맛있다. 정말 음료수다 이거. 감귤 데미소다? 사도. 맥주랑 섞었어? 불량 같을 것 같은데?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섞었어? 블랑 같은데? 되게 맛있다. 일단은 티백을 사야 돼. 아 이제 드세요 이제. 어? 두 개 다르죠?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저도 맞아. 저는 약간 더 새콤달콤하다는 느낌이에요. 얼굴이 아까 드셨죠? 실버문. 이거 진짜 맛있다. 얼굴이 원래 맛있는 게 진짜 이게 더 맛있어. 맛있다. 이거 우려 드세요 계속. 바이 바이바이. 생나거도 출시되고 곱창에는 또 소주나 술이 빠질 수 없으니까.